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 원숭이 도창 감염상을 급증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천연두 백신을 생산을 하는 HK 이노엔이라든지 파미셀이 이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럽과 그리고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WHO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영국 내 20건을 포함해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와 같이 12개국에서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다 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별도의 백신은 없지만 그래도 유사한 감염병이었던 이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가량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관련주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좀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에 당황 집중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관련 종목들의 경우는 그만큼 변동성이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변동성에 유일하면서 오히려 짧게 손잡가를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을 짧게 보라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종목이라든지 시장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기엔 좀 부담스러운 장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업종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주의 경우는 정책 수혜주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건설시장에 20년 만에 재진출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은 이미 해외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도 가지고 있고 또 중흥그룹이 가지고 있는 개발 능력과 함께 시너지를 높여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우건 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주로 인프라 토목분에 집중했지만은 이 주택 사업의 경우는 이번에 미국 주택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 주택 건설 시장을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인수 작업 종료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너지 극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6,050원에서 6,1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 목표가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